이번 순서는 유명인과 정치인의 사주를 풀어보는 코너죠. 이번 주에는 또 누가 사고 쳤나요? 이순재 씨입니다. 네? 이순재요? 나이가 많은데. 이봐 젊으리. 80 넘... 한... 87. 되게 많네. 아이고 참. 최근에 이제 매니저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너무 갑질을 시켰다. 그래서 내가 사과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우 이순재 씨가 전 매니저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전 매니저는 이순재 씨 가족의 허드렛일을 했고 부당 해고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순재 씨가 과장된 편파 보도라며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그러면 제가 프로필을 한번 읊어드릴게요. 1934년 11월 16일 14대 국회의원 SG 연기 아카데미 원장 가천대학교 연기예술학과 석좌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을 풀 게 뭐가 있는 거야? 이분이 올해 지금 뭐 구설수가 어쨌든 생겼잖아요. 답답한 게 뭐가 있나? 올해 뭐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관이 별로 안 좋네. 관이 예. 이분이 정화일주 같아요. 화일주에서 남들한테 보여준 모습 그대로일 거예요. 뭐 그다음 뭐 속임이 있건 아까도 화일주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남들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 뭐 PD한테 그 매니저한테 갑질했다는 게 뭐 세대 차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엔 세대 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시하는 사람과 일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할 일이 아닌데 매니저는 그냥 운전만 하고 스케줄만 관리해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람 그냥 친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가치관에 차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세대에 살아온 사람과 지금 세대들 지금 각 한 사람들을 보면 젊은이들은 일과 일을 딱 구분하잖아. 일과 일을.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구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에 차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사주로 볼 때는 별로 뭐 딱히? 뭐 딱히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뭐 사과, 대국민 사과를 한다거나. 대국민 사과야. 갑질을 어떻게 갑질했냐에 따라 틀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하는 게 뭐 아 그러니까 진짜 갑질을 했으면 대국민 사과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사실은... 매니저한테만 사과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긴 한데 이제 매니저가 이렇게 알렸으니까. 그리고 나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거꾸로 먹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 보통 나이가 드신 이렇게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맞는 일들을 보통 해. 나이를 그냥 거꾸로 먹는 게 아니거든. 아니면 내가 오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제일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연예인들하고 운동선수들 걱정을 하지 말자. 그렇죠. 이분이 국회의원도 지냈어요. 네네. 전국구? 전국구 아닐걸? 지역구걸? 지역구요. 지역구로 알고 있어 내가 여기로는. 우러나와. 옛날 전두환이 만든 그 이상한 당 하나 있었어. 네. 민정당. 14대 총선에는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절대 민주자... 정의롭지 않은 새끼들이. 정의로운 당을 만들어가지고. 서울 중랑구 갑에서 당선됐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갑질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니 그때 누구냐. 그때 됐던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강부자 씨? 그렇죠. 강부자 씨도 아마. 그래요. 내가 국회의원 제가 알기로도 강부자 씨도 국회의원 했었고. 그때 아마 했을 거예요. 둘이 같이 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억해요. 그래갖고 그 사진에 보면 둘이서 대화한다고 연예인들이 국회에 나왔다고 이렇게 찍은 사진도 나왔고 그랬었어. 근데 보니까 이분이 뭐 정치인 사주가 무슨 있나요? 그냥 발 담갔다가 아 저기 갈 데가 아니구나 그러고 얼른 뛰쳐나왔겠지. 근데 나는 그 연예인들이 정치하는 건 별 반대예요. 그리고 그 세계가 얼마나 더러운 세계인데 거기에 발 잘못 닦고 이미지 망가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뭐 하나 있는데 탐험가 하다가 그 탐험가는 뭐? 탐험가 하다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랄아 여기서 뭐 해갖고 간에 이미지만 똥치라고 지금 막 그런 사람도 그래요.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2006년 재보궐선거에서 이상수 전 의원이 열린우리당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 그러니까 선거 후원회장도 뭐 해줬다고 하는데 2011년에는 4대강 정비사업 홍보방송에 나와가지고 4대강 지지하는 욕먹을 많이 했네 욕먹을 많이 했구만 저하고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지지를 하셨고요 연예인들은 웬만하면 정치하는 게 낫죠 아니 사회가 바뀌었다니까 옛날엔 텔레비에서 보면 나오니까 찍어줬잖아 왜? 태영호도 텔레비에 나오니까 찍어주잖아요 그건 그쪽이고 아니 그 동네만 그런 거고 사주서로 뭐 특별한 거 뭐 그게 무지될 거 없습니다 이분 내년에 좀 아프겠다 이분은 내년에 좀 아프겠다. 좀 크게? 나이가 있으니까 예, 내년 좀 아플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뭘 아프다 그래도 뭐 그게 문제될 건 아니죠.
뭐 아플 나이긴 한데. 그렇죠. 아프실 나이에요. 그럼 사주상으로는 뭐 특별한 거 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올해는 뭐 그냥 뭐 그냥 구설 났다 그냥 말아요. 딱 보면 뭐가 눈에 띄어요, 이분 사주 전체. 이 사주에서 보면 그 목화통명 사주예요. 어, 얘는 만약 현시대를 타고 났으면 교수자도 괜찮았을 사람이에요. 일반이 뭐예요? 교수? 정화에 간목이 잘 돼 있어요. 아, 정화. 네. 목? 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원래 화는 남의 시선을 받는 일을 많이 해요. 탤런트 중에 화해주들이 많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경업으로 지금 석좌 교수도 하고 있고. 네네. 아마 잘하실 거예요, 그거는. 아카데미 원장도 뭐 하고 계시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양만 뭐 그냥 관적으로 얘기 좀 시끄러워지다 말지 뭐. 그렇다. 내년에 몸이 좀 안 좋으시다니. 몸관리 잘하시고. 어차피 그 자연이신데 뭐 어떡하겠어. 네. 그쵸. 나이 들면 나쁜 거지. 네, 저희 유명인과 정치인 사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